204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된다.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누가 참여하죠? 그 배심원이 참여하는 거죠? 자, 배심원은 법관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그래서 기본권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헌법 27조 1항 한번 볼게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권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배심원, 일반인이 참여하는 거죠.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범위에 속한다 볼수 없다. 자, 이렇게 조문으로부터 이렇게 도출해내는 과정. 통고 처분. 사실 이건 좀 행정법적인 쟁점인데, 자, 통고 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것은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논리를 구성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통고 처분은 행정재송의 대상이 될수 없으면 이와 같이 통고 처분이 피통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 행정법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계직구 이러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그런 게 인정돼서 어떤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고 처분은. 그러니까 통고인을 강제하지 않는 통고 처분의 법적 성질을 연유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통고 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이 될수 없음. 그러면 통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행정소송 다툴 수 없는데 어떻게? 아, 통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되어서 형사 재판 절차에서 통고 처분의 위법 부담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군인 또는 국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조문 한번 볼까요? 군인 또는 국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07번. 이건 헌법 조문 문제예요. 군사시설 중 전투, 자, 군사시설 중 전투용의 공하는 시설을 송계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침해하는 것이다. 자, 요거 맞는데, 요것도 어떻게, 헌법 조문 문제예요. 잘 보시면. 자, 구헌법 26조 2항에서는, 자, 아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일반인이라도 그러니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다시 여기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거 그러니까 군인 또는 국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대한민국 영영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속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일반 국민이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군용물에 관한 죄인데 종래에는 군용물하고 군사시설에 관한 죄가 있다가 요게 현행헌법에서 요게 빠졌어. 그러면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일반 국민이 범했을 때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27조 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 관한 에는 군사시설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빠졌으니까. 그렇다면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송계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27조 2항에 위반되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헌법까지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가 헌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라는 거. 그걸 묻는 문제예요.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까 맞죠?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 재판정보 침해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왜? 너무 짧다. 그래서 3일이라는 제기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재판정보 침해. DNA 감식 체류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감식 시료가 모발, 혈액, 그다음에 구강 점막 이런 거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맞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위법 상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침해. 자, 요거는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이에요. 시민의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건 침해하지 않는다. 저 선생님, 이게 뭐 전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건 침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게 95년도 판례에서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뭐 신청인이 동의한 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다. 그거는 초창기 판례, 초창기. 88년도 헌법재판소가 그 개설된 이래 뭐 7년 정도 지난 초창기 판례에서는 그뭐 여기 뭐 독립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문성이라든지 갖춰지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헌법이 위반된다고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법률들은 심의위원회 제3자성이라든지 중립성, 독립성이 최근에 생기는 어떤 법률에서 이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을 보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보장돼. 근데 95년도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그때는 심의위원회 제3자성이라든지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헌법이 위반됐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다 이런 것들이 보장되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 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판례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판례가 이제 구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제3자성,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준하여 피해 상황으로 충분한 배상, 이로써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을 간주하더라도 재판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된 때부터 1년으로 규정. 청구 기간. 너무 짧다. 그래서 재촉기는 특별히 짧게 마련, 이렇게 한 이유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자, 사법상의 권리도 더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어서 침해한다고 봤죠. 자, 그럼 뭐까지? 그러면 너무 짧다. 그럼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재판이 확정돼 5년. 자, 3년, 5년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 결정에 해당 신청이 송단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한 소멸. 자, 부속법령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한 소멸한다.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제외 국민의 임기 만료 지역구, 어디에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볼수 없다. 자, 무슨 대통령 선거나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죠. 자, 그래서 전국을 단위로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격만으로 충분한데 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 이게 키워드죠,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해선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인정, 이거 맞죠? 앞에서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외국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뭐 의회 의원,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의 대통령 선거 말고 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라든지 그 지역구 그 의회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인정을 하지만 제외 선거인에게 인정을 하고 요건 맞는데 제외 선거인에게 국회의원의 아까 지역구 국회의원 말고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말고 요거는 재보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거. 재보궐 선거권은 보통 뭐 3개 뭐 많으면 뭐 10개 안팎으로 그렇게 하죠. 그때마다 제외 선거인의 뭐 외국 공관에서 외국 뭐 대사관이나 뭐 영사관에서 거기서 그몇개 되지도 않는 선거구를 다 열면은 너무 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재보궐 선거 사유가 확정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간을 가동해야 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외 선거인에게 국회의원 뭐 재보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요거는 재배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보통 선거지 위헌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아까 인정되는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권, 지방자치 선거. 그래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로 3년에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의원 선거권이 있어요. 근데 기업 대통령 선거권하고 국회의원 선거권 없어요. 지역 농협의 조합장.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 포함, 맞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지역 조합장. 조합장 선거 있든지 여기에 이제 조합원인 관심이 있죠. 일반 국민들이 여기 선거권 아니야. 뭐야. 뭐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217번과 218번은 그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공무도 아닌 건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 자, 요 키워드.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었냐면 군대를 갔다 와서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한 거야. 근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있다가 군대에 다녀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군대에 갔다 오면은 그 군대 다녀온 기간을 승진 뭐에 필요한 어떤 소요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군대 다녀와서 합격한 사람은 군대 그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어떤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시켜 주지 않아. 그러면 그걸 다 그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놔둔 거야.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그 사람하고 균등하게 대우해 달라. 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것을 요구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무단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 그래서 청군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군 복무를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재직해야 승진 임용 절차가 진행.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 그래서 요게 공무단위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제공. 이게 요 사안이고, 비교, 218번은 비교. 자, 이게, 지금 이제 20년 기출문제만 지금 다루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출제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거 달아놨어요. 자, 보시면, 공무단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다만, 승진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무단에 포함되고,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승진 시험의 응시 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의 보장 문제는 원 공무 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데 좀 약간 상반된 듯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공무 담임권 공유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한다. 요것도 계속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키워드를 예전에 승진 기회 뭐 이런 걸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게 있기 때문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 요건 요구한다. 자, 두개 판례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헷갈려요. 공무단위급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런 나 세종시에서 근무하기 싫고 나 서울에서 근무하기 특정의 장소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원 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25조의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자 보호 영역에는 기신청으로서 공무원 공직체면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 정지 그래서 요게 포함되는 거죠. 자, 공직침해, 기회보장, 기, 신분 박탈, 신, 직무유 정지. 자, 요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지. 뭐,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까지 공무단임권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라는 것은 공무원을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이거 맞는 지문이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앞에서 했었죠? 자, 선고유예가 이게 좀더 가볍고 집행유예는 좀 더, 선고유예보다는 좀더 무거운데 징역을 살 만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인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이제 당연퇴직조항 이제 비교하는 건데 앞에서 했어요. 기준은 선고유예는 집행유예가 가벼우니까 요때 만약 공무원을 당연 퇴직시키면 요건 과하다 해서 유연인데 집행유예는 요거 선고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 당연 퇴직 요건 합헌이다.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자 선고유예지만 수례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공무원의 어떤 직무의 불감애수성 그다음에 직무의 연결성 천명결배 그런 것 때문에 요때 수례죄로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 퇴직시키는 건 합헌이다. 그다음에 이 당연퇴직은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내보내는 거 자르는 거잖아요. 그 침해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임용결격으로 하는 건 뭐예요? 들어오는 단계에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엄격하게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여기 이제 당연퇴직시키는 게 아니라 임용결격 사유로 하는 거는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요거는 합헌이다. 그리고 그, 요, 문제는 요 문제였어.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의 효력을 알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의를 제기할 수,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이런 거 없어요. 제소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 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자, 다 시험에 출제되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